안녕하십니까. 최진희 본부장입니다. 올해 어느덧 저도 취업 컨설팅을 한 지 15년 차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수많은 구직자분들을 만나면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저한테 고민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취업 계획서대로 하면 취업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불안감에 쌓여서 저한테 고민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쌓인 그런 불안감을 취업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겠다고 채용 공고를 낼 때는 다 기대를 합니다. 적어도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품성을 가진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경험자가 왔으면 좋겠어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회사의 기대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요건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이력서부터 이렇게 넣으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기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미리 좀 준비를 알고 준비를 하신다면 이 면접관 인사 담당자의 기대에 맞는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정말 공부를 잘했던 애가 일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공부 잘하는 건요, 정말 공부 잘하는 기술을 터득한 애들이고요. 일 잘하는 건 일 잘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제 조카가 영재반 수업을 듣고 있는데 뭐 24 곱하기 36은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서 세 자릿수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5초, 6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답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 조카는 딱 보더니 1초 만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9구단까지밖에 못 외웠는데 제 조카는 뭐 11단, 22단 뭐 이렇게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미 외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야, 역시 다르구나. 그건 공부 잘하는 기술을 터득했으니까 걔가 공부를 잘했던 거고요. 저는 일 잘하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닮은꾼 인재가 각 취업 단계별로 어떤 일 잘하는 기술을 가졌길래 이분들이 취업을 성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취업 준비는 함께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집단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산모도우미 취업 교육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보면서 제 동생이 겪었던 이 산모로서 겪었던 경험을 실제로 경험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 동생이 진짜 겪었던 일인데요. 제 동생이 아이를 낳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산모 돌봄이께서 2주 동안 집에 와서 간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이는 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잘 정론을 하시는데 문제는 음식을 너무 못하셨던 거죠. 대부분 산모돌봄님께서 오시면은 산모가 먹을 수 있게끔 미역국도 끓이고 뭐 밑반찬도 조금씩 이렇게 마련해 놓고 가시는데 그분께서는 미역국을 맹물에 소금을 넣어도 그거보다는 맛있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분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아기만 보시고 가시라고 딱 이렇게 하고 산모가 직접 미역국 끓여 먹으면서 남편 밥 해주면서 이렇게 그 산후조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 친구들도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좀 추천 좀 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분을 추천을 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 동생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산모 돌봄이나 이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 까지도 그냥 아이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음식 솜씨가 좋은 것도 이분의 취업 전략이겠구나라고 싶어서 수업 시간에 저는 각 조를 나눴습니다. 5명씩 조를 나눠서 각 조별로 정말 본인들이 이제까지 끓였던 미역국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고 각 조별로 나와서 발표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각 조별로 나와서 발표를 한 결과 정말 미역국 끓이는 방법만 20가지가 나왔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가주는 산모 돌봄이 분들도 2주 정도는 와서 무료로 해주시는데요. 2주면 7일이니까 7, 2, 14, 뭐 일요일은 쉰다고 해도 12일을 와서 이 돌봄이 이 업무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20가지 미역국 끓이는 방법이 있는데 12가지 정도는 우습죠. 그러면 매일매일 산모한테 다른 미역국을 끓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취업 전략인 거죠.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미역국 끓일 때는 내가 익숙한 방법만 끓이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취업 준비를 하면 더 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더 좋은 취업 전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준비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3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3의 법칙은 한 사람, 두 사람 있을 때는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게 세 사람이 되면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실제로 강남역 한복판에서 건널목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건널목에서 한 사람이 그 하늘을 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행인들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갔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얼핏 그냥 쳐다만 보고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에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이 그 하늘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 같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뭐가 있나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 부분이 교통이 체증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한 사람, 두 사람 있을 때는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세 사람이 모이면 그 힘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학생들도 취업 스터디라는 걸 하고 있죠. 제가 요즘도 현재 취업을 못한 나머지 졸업을 앞두고 있는 2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취업을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 특강을 가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업 스터디 하는 사람 손들어봐 라고 물어보면 정말 10%도 채 손을 들지 않는데요. 그게 바로 취업 스터디는 제3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